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오후 부천시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부천과 부평 일대 주민들은 GTX B노선 변전소를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때 일대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미칠 전자파, 환경적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상동호수공원이었다며 주민 반대 여론에 따라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확답을 지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행사가 대체 부지를 찾기란 한계가 있어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 적절한 위치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11일 열렸다가 준비 미흡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인천 부평구 갑 이성만 의원이 2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오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 의원은 복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제 정치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라며 그동안 지역은 물론 당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온 만큼 민주당에 꼭 필요한 정치인으로서 민생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인천시가 조정안에 반대하는 등 연장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반면 김포시는 만족하지 않지만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의 그간 협상 과정을 비롯해 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김포 도시철도 혼잡도는 작년 4월 달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서 나섰던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5선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부서인 국토부나 대공황뿐만이 아니라 뭐 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관계 기관인 서울시, 그리고 또 뭐 해당 그 협상 대상자인 또 인천시까지도 뭐 대광위와 함께 뭐 수차례 다니고 설명도 하고 설득하고 협조도 구해놓고 이렇게 이제 뭐 아니면 움직이 없었죠. 공식 그 채널에 있었어도 이제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 책임 있는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했고 협조도 했고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교통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저 김포시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뭐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김포 도시철도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 5호선 개통을 미룰 수는 없고 그리고 이 5호선 자체가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 광역교통 대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콤팩트 시티가 29년에서 33년까지 입주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늦추게 되면 이분들이 이용하기에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마냥 없기 때문에 조금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김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협의안과 중재를 위해서 저희가 협조했던 거죠. 뭐 조정안 같은 경우가 뭐 국토부가 이제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뭐 연계성이라든지 합리적 타당성들 다 고려해서 만든 조정안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포시도 100%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하고 가는 것처럼 인천시도 모든 것을 다 뭐 원하는 대로 갖출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고 그다음 김포 시민들 편익도 있기 때문에 그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인천시가 계속 반대한다고 하면은 사실 사업 무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 서부권 금단도 그렇고 김포 시민들도 그렇고 교통 이익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70분 버스라든지 서울 동행버스, 똑버스를 투입했을 때는 모두 지향점이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무한정 투입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노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다음 김포공항의 혼잡도 정도는 또 해소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올림픽 전용 차선 설치라든지 M버스들은 서울 시내로, 그러니까 양천 향교라든지 발산이라든지 2차 쪽은 당산까지 갑니다만은 서울 시내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그 승객 분산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주요 역사의 어떤 혼잡도, 그다음에 차 내의 혼잡도도 굉장히 크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5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인구 50만 도시의 교통 문제로 접근했고요. 저희가 김포시가 이제 인구 70만, 80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교통 체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리버버스라든지 수륙 양용버스라든지 그리고 신교통인 UAM이라든지 이런 교통 체계들이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70만, 80만 도시가 됐을 때도 교통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선착장 7곳이 설치되고 요금은 3,000원으로 기후동행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운항 선박은 길이 35m, 폭 9.5m, 199인승으로 모두 8대가 투입됩니다. 평균 시속은 31.5km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선착장은 마곡과 여의도, 옥수와 잠실 등 7곳에 우선 설치됩니다. 하루 68회 운항되며 배차는 출퇴근 시간 기준 15분, 그 외에는 30분 간격입니다. 요금은 광역버스와 같은 3,000원이며 리버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도 출시됩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1,500원 전후고요. 그다음에 광역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제 3,000원 전후, 뭐 거리에 따라서 조금 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대충 그 잡는다면 그 언저리에서 편성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여의도와 옥수, 뚝섬 등 3곳의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잠실과 잠원, 망원과 마곡 등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를 배치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5분 내에 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거장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증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따릉이가 있습니다. 따릉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수만 대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경기와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80만 명으로 예측되는 이용객은 2030년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앞으로 선착장 6곳을 더 늘리고 선박도 6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2차 사업 확대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김포시 주요 도로에 최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75억 원을 비롯해 총 125억 원이 투입되며 앞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을 통해 관내 주요 도로 46km 구간 126곳에 최첨단 지능형 교통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올해부터는 2차 확대 구축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관내 주요 구간 21곳에 지능형 교통정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합니다. 김포시는 내년 이후부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자율주행에 대비한 스마트 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병선거구입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순이며 형평성을 위해 방송일인 2일 기준으로 등록된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까지 사전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의사로 방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힙니다. 민주당 소사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이고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소사구는 온도심 재정비와 옥길 본박 제2경인선 경유가 현안으로 걸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소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아이가 행복한 부천,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부천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지금 저는 출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아이를 낳고 청년을 3명 기른 엄마로서 저는 이 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권정선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승리하지 못했던 소사에 와서 소사 전역을 저의 땀으로 적셨습니다. 2012년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사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우리 주민들은 체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변화의 완결판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큰 정치로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소사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의 깨끗한 샘물 황소 황재성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기회로 부천을 뜯고 고치고 바꾸려 합니다. 유아, 아동, 청년, 노년을 위한 함께 돌봄 사업으로 물질적, 정서적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이룸 사업을 통해 정직하고 살만한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부천은 함께 돌보며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해 황소, 황재선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2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천을 위해서 그리고 부천에 추락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소사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부천을 위한 그 재정자립도의 상당한 타락, 하락되어 있는 재정자립도, 경제 타락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파괴된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부천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사구를 위해서 발전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시병 국회의원 선거 김영규 인사올립니다. 저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치 분야는 국민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25년 이상을 지역을 겸손하게 섬겨오면서 만들어진 감각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데 제가 초석이 되어 잘 사용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자유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입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7개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 자유시장이 행사 대상 시장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